사주는 그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고요. 대통령을 3년, 3번을 연임을 했고, 3년이 아니고, 연임을 했고, 이 현대사에 좀, 근현대사죠? 근현대사에 좀 뜨거운 감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 사주입니다. 뭐, 공도 있고, 사도 있고, 뭐, 잘못한 면도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것은, 뭐, 정치평론가나 역사학자들한테 맡기고, 저는 순수하게 사주적 측면에서 통변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839년생이에요. 1839년. 삼남 이녀 중에 막내로 출생했으나 손위의 두 형이 이승만 대통령 출생하기 전에 뭐 마마 천년두 있잖아요. 천년두를 앓고 둘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은 6대 독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때 부자였으나 아버지가 풍수지리를 너무 신봉하는 바람에 뭐 좋은 옆자리를 옮긴다고 하다가 재산을 거의 다 탕진했다 이렇게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전 대통령 해고에 보면 내가 자손이 없이 죽으면 우리 집안 핏줄이 끊어지게 된다. 이것은 아버지, 이승만 전 대통령 아버지가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기 전에 우리 집안에는 딸이 둘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얼마 후에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집안에 후손이 없는 데다가 어머니는 자꾸 나이를 먹으시니 모두들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근심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큰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가슴으로 뛰어드는 꿈을 꾸고 깨어나서 가족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나를 갖게 될 태몽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태몽이 어머니 품속으로 용이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마 여러 번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양녕대군의 16대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주이시 왕족이에요. 16대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은 뭐 그냥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는 사주적인 면에서 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주가 묘월에 태어나서 천간에 을목이 투간됐어요. 근데 정화가 자기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뿌리가 하나도 없고 또한 기토도 사실상 뿌리가 없습니다. 해수에 통변하지 않느냐 하지만 해수는 월지일 경우에만 무토가 있는 걸 보고 월지가 아닌 경우에는 무토가 없습니다. 그건 지장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또 경금 역시 허탈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종강격이라고 합니다. 종강격. 사주원국은 종강격이다. 종격이 다섯 개가 있는데, 정식이 다섯 개가 있는데, 일간이 강해지면서 만들어지는 종격이 두 개. 그 다음에 일간이 허탈해서, 전혀, 통보처가 없이 허탈해서 만들어지는 종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일간이 강해져서 만들어지는 첫째가 비거리 강해져서 만들어지는 종격이 뭐냐면, 종, 왕격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인성이 강해져서 만들어지는 종을 이거를 종강격이라 한다. 단 이것은 일간의 통근치가 없어도 인생의 생을 받기 때문에 신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에, 이 경우처럼 일간이 통근처가 없어야 돼요. 통근처가 있으면 이 종관격이 안 되고 뭐가 되느냐? 인성격이 된다. 정인이 됐든 편인이 됐든 인성격으로 그냥 내격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은 이 을목과 다투는 부분, 다투는 부분이 만들어져도, 예, 뭐, 지지에서, 이런 것들이 통근처가 강해지면, 기토가 통근처가 강해지거나 하게 되면, 결국은 을목과 기토가 다투는 경우가 만들어지면, 예, 그 경우는, 예, 내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기토가 허탈해요. 어디 자기 의지할 데가 없어. 그래서 이 을목이 순수하게 종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재성으로 종하는 것. 재성으로 종하는 것을 갖다가 종재격이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일간이 약해지는 거예요. 일간이 약해지는 거. 네 번째는 식신상관으로 종하는 것. 이거를 종악격이라 한다. 종아라 하는 것은 아예 아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 사주인 경우에 식신상관이 자식 해상이 되기 때문에 종아로서 표현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종관살로 종한다. 관살로 종할 때는 종살격이라 합니다. 종살격인데 사실 정관으로 종하면은 종살격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주가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데 정관으로 종한 사주는 별로 안 좋습니다. 종을 하려면 천간에 편간에 하나 떠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좋다. 그래서 이거는 일간이 강해지면서 만들어지는 경우고 일간은 이 경우 일간이 허탈하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주는 그래서 결국은 일간이 통근처가 없으면서 오로지 인성에 의지하고 만들어진 종격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종간격으로 사주를 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편인격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의 일주예요. 일주가 정의의 일주는 우리가 일기격이라고 합니다. 일기격. 제가 적어놨는데 일기격. 자, 일기는 뭐냐 하면은, 천을기는 자기 일지에 깔고 있는 것은 일기격이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의 일주가 있고, 그 다음에 정류 일주가 있고, 그 다음에 계사 일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묘 일주가 있다. 이 네 가지를 일지 자체에 천을기를 깔고 있다고 해서, 일기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기암이 하나 더 더해졌다. 천을기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천을기는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일기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기토가 강해지거나 경금이 강해지는 운이 오면 때는 내격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지지가 신유술로 흘러가면 이때는 내격으로 봐야 된다. 나머지는 종격으로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을목이 중요해요. 을목이. 이 을목만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 을목을 건드리는 운은 안 좋은 운이 되겠다. 그런데 을목을 건드리지 못한다. 을목이 자기가 건드리면 괜찮은데, 자기가 건드린다 하더라도 종격은 자기가 건드린다 하더라도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무토, 정화 이런 게 들어오면 힘이 없어요. 자, 이게 쭉 그냥 문제없이 흘러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보면은 그 이 대단히 이제 이 종간격들의 특성은 뭐냐면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대단히 좋습니다. 머리가 대단히 좋고 그 다음에 아주 사람이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적 방면도 뛰어나고 남을 가르치는 일도
잘 맞다. 아, 이것이 종관객의 특성입니다. 종관객 중에서 또, 그렇지, 종관객의 특성이다. 뭐, 인성격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일기격도 된다. 운로를 보니까, 운로를 쭉 보니까 계속 문제가 오고 있어요. 자, 여기는 종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럼 종관격이 안 좋은 경우가 언제냐? 종격을 운을 볼 때는 간단해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종격 운 보는 게 간단한데, 종관격이 좋은 운은 관산운이 좋고요. 왜? 이 을목을 생해주니까 관산운이 좋겠죠? 네, 관산운이 좋고, 그 다음에 인성운이 좋다. 이것이 좋은 운이다. 그 다음에 보통으로 뭐냐면 을목이 생하는 비겁운은 이건 보통 운이다. 자, 그럼 나쁜 운은 뭐냐면 재성, 그 다음에 식상운, 나쁜 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재성이 있어 사주에 운이 있는데 허탈해버린 거야. 허탈하고 또 을목과의 관계에서는 경금과 을목은 금금목 하지만 을목과 경금의 관계는 서로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경금은 을목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럼 신금은 건드리죠. 자, 그래서 이런 을목운도 좋고요. 이제 간목운은 편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인도 무난하다. 정인도 무난하다. 다 좋은 운이에요. 자, 이런 운도 다 좋은 운들이죠. 좋은 운, 이거는 보통 운, 비겁니까? 보통 운. 이때는 어린 시절이니까 그냥 놔두고. 자, 이런 운도 좋은 운. 그 다음에 임계운은 또다시 이때도 좋은 운이다 이거야, 좋은 운. 응? 여기 나와 있잖아요, 관살. 관살이 수잖아요, 그죠? 인성은 목이고, 비겁은 화고, 재성은 금이고, 식상은 토고. 그러니까 이런 운들은 다 좋은 운들이에요. 이거 천간으로 온 운들은. 자, 내격으로 유금이 들어와서 노유충을 해도 이 경우는 이제 내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격으로 돌아가니까 을목이 묘유충을 자기 근로를 충을 당했지만 해수에 또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을목 천간의 을목만 손상은 안 입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기는 형살이 들어와서, 자묘 형살이 들어왔는데, 이 시기는 좀 안 좋은 운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신금문은 묘목이 이제 이때는 내격으로 돌아가서 묘신 암합을 했어요. 암합을 했지만, 이때는 내격으로 돌아가서 편인격에 을목이 손상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신민경운을 가보자. 신민경운을 가니까 이때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76살이니까 한국전쟁이 76살에 한국전쟁, 1950년이니까 이때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6.25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시기 내에 안 좋은 거예요. 신금이 이렇게 허탈하게 들어와도 종격은 들어오는 것이 허탈하게 들어와요. 허탈하게 들어오지만 이 격을 건드리고 들어오면 그때가 제일 안 좋은 놈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을목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신금이 재성이 들어오는 이런 놈들이 굉장히 안 좋은 놈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전쟁 시기라 이때는 굉장히 또 곤욕을 치르게 되죠. 자, 미토로 내려오니까 다시 해놈이 목국을 지으면서 이때는 또 내격으로 돌아갔어요. 종격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인성이 더 강해지는 자기한테 좋은 운이 왔다. 그래서 이 운이 좋은 운이 와서 이때 또 대통령이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경금운에
경거문에 대 대통령직을 하야를 하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경거문 와서 얼목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이 격이라는 것은 자기가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격은 합은 묶이는 겁니다. 합은. 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합이 뭐냐? 첫째는 묶인다. 두 번째는 변한다. 세 번째는 생산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요소가 묶여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면 그 남자는 그 여자한테 묶인 것이고, 그 여자는 그 남자한테 묶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 에? 내 마음대로 뭐 어떤 다른 여자를 만난다든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든가 하면 불륜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묶이는 것은 꼼짝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격이라는 것은 이 사주를 끌고 가는 주도권자인데, 더구나 종격에서 가장 강한 놈이에요. 이게 딱 붙들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시기는 나쁜 놈에 해당이 돼. 그래서 이 시기에 하야를 합니다. 언제 죽었냐? 이때 91세에 미국에서 죽는데요. 왜 죽었느냐? 자, 일간에 근록이 들어왔어요. 일간에 근록이 들어왔는데, 이 자수가, 자수해수가 그냥 깨버려. 사람이 죽을 때 건강에 문제가 오거나 죽을 때가 뭐냐면, 첫째, 이거 좀 씌우고, 자, 첫째는 근록이 깨질 때, 두 번째는 천을기인이 깨질 때, 세 번째는 형살이 들어올 때, 형살이 작용할 때, 들어오는 것보다. 자, 네 번째는 편관이 강해질 때. 자, 다섯 번째는 정관이 묶이거나 중간이 깨질 때. 자, 대체적으로 이 다섯 가지 때 건강에 문제가 오거나 죽기도 하고, 중년 분은 이제 그 대운에서 일간의 12운성에 사묘가 같이 만들어질 때, 대운과 그 사람 사주와의 관계에서 사와 묘 12운성 4묘가 같이 만들어질 때도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 사주는 이 근록이 깨져버렸어. 근록이. 일간의 근록이 깨졌다. 일간. 일간의 근록. 일간의 근록이에요. 일간의 근록이 들어오면서 깨져버렸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로를 보면, 사주 통별을 하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거의 대운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들어가 보면요,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사주학이 격국으로 사주를 풀이하면은요, 두루뭉실한 것도 없고 명확하게 똑똑똑똑 떨어지는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